제가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? 제가요, 20대인데요. 96년생? 무력이요! 아, 69년생이게 뒤동세요! 96년생이요. 뭐야! 몰래 카메라야? 도대체 뭐가 저거! 해가 뜨고 질 때마다 막 바뀌어요. 아예 딴 사람처럼. 저주 아닐까요?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못 다니고 30 넘는 건 고단했던 내 20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! 그러니까 저더러 본관 건물을 싹 다 청소하라는 말씀인 거죠?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나 끝까지 버틸 거다. 아직 청소 전이신가요? 이 남자가 여긴 대체 왜? 이 남자는 또 왜 이래 친절하지? 친절하죠. 일 안 할 때만. 업무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변해. 지키는 하이드처럼. 자기 인생에 누군가 끼어든 걸 용납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. 사모님이 왜 지방에 배치하라니까? 경험도 풍부하고 의지도 있고 의욕까지 넘치는 전설의 인턴. 나 세상에 체력도 좋아. 진술서 작성 5분 컷에 출근하자마자 비품부터 영수증 관리까지 엑셀로 쫙 정리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실무관보다 실력이 월등하고. 갈게요, 먼저! 대체 정체가 뭡니까? 서한시 펜타닐은 다 여기서 나온답니다. 회수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. 학생들한테까지 퍼진 거 보면 당장 오늘 가보죠. 저도 지원하겠습니다. 위장이든 잠입이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이다. 변신이지 변신. 뭐 슈퍼 변신. 진짜 수상한 거 알죠? 이미진 씨. 미진 씨? 여기가 어쩐 일이에요? 사모님 아니세요? 미진 씨랑은 무슨 사이예요? 뭘 숨기는 게 있지 않나? 숨기는 뭐지? 20년 넘게 사라졌던 사람이 왜 여기지? 범인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왜 다시 나타난 걸까? 제가 살인사건의 목격자라고? 그 사람 죽었어.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요! 이민주 씨! 같이 일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지 왜 안 잘랐어요? 나 같아서요. 돌아갈 곳이 없어 보였거든요. 보이지 않을 뿐이지.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. 나도 비밀 꼭 지킬 테니까. 나만 믿어요. 무조건 지켜요. 아무래도 진짜 내 적성을 좀 찾은 것 같다. 사모님의 특출난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. 저 완전 행에 쌓였어요. 클럽 중에서는 가장 핫한 곳. 자기야! 내 거라. 살 좀 나. 제가 들어드릴게요. 그냥 좋았어요. 처음부터. 꼭 보고 싶다.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. 다시 시작해 볼라고. 다 나한테 죽었어. 딱 기다리라, 씨.